나 혼자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 연일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지수를 주도하는 기술주들이 연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 우려로 경기 방어주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민감주들 역시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시장 장 마지막 쪽에는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그 깊이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오후 4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1시간 동안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께서 알찬 시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네, 4월에 일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시청자분들께 인사도 부탁드리고요. 네. 이에 앞서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지니 뮤직이요. 네. 하루 만에 이러한 시장에도 불구하고 12%의 수익률을 자랑을 네. 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안녕하십니까. 김승준입니다. 금일 시장 뭐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목들 자체가 낙폭 축소를 크게 하지 못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죠. 3거래일, 4거래일 정도 하락이 나오면 기존에 이제 보유했던 종목들이 보통 10% 이상의 하락률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도 뭐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리면서 또 공략주까지 좀 가지고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 뭐가 담겨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아, 내 종목 좀 어떤 걸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략주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로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공략주를 소개해드렸던 지니 뮤직이 오늘 단 하루 만에 이와 같은 낙폭이 깊은 시장에도 불구하고 1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어제 생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요. 저희와 함께 오늘 좀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매도하지 못하신 분들 그리고 좀 어떤 종목 눈여겨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중간 점검 시간 별도로 준비했고요. 잠시 후에 공략주 소개하는 시간도 따로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주시고요. 이러한 장에도 어떤 종목 눈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내 종목은 과연 계속해서 담고 있어도 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 빠르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그 방법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빠르게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주식 파트너와 함께하는 4시 알차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3772-0221번 두 가지 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적으신 다음에 전송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노란톡을 입장해서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문자 상담번호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를 적어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장중에는 깊은 낙폭을 보였는데 그래도 1% 내로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종가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전환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오전에 하락세를 출발을 했고 외국인의 매도세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930선도 내주면서 마무리를 했던 그 코스피 지수 낙폭을 축소를 했습니다. 0.67%가량 하락한 2976선에서 3000포인트 오늘도 회복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5거래 연속 빠지고 있는 외국인, 오늘은 7,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오늘 들어왔던 하루였는데 외국인 오늘 기관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2,900억 원가량 담아냈습니다. 개인은 3,500억 원가량의 물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네요. 다음은 코스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석 달 만에 장중 900선이 무너졌고요. 장중에는 880선까지 밀리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미국 금리 상승에 대한
대한 부담감이 바이오주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에 영향을 더 주었는데요. 낙폭을 만회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900선 회복하지 못했고요. 0.93%가량 하락한 89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투자자별 투자 동향 함께 확인해 보죠.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5거래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지금 좀 매수를 했던 외국인. 반면 기관은 오늘도 8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개인은 오늘 매수와 그리고 매도 수급 공방이 조금 오가는 하루였네요.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또 이제 내일이 수요일이고 목요일이 내마녀의 날이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전략 잡아야 되는지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게요. 일단 뭐 지수 자체는 네. 목요일 날 이제 그 만기일이라서 내 마녀의 날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게 보통 이제 그 만기주에 들어가면은 네. 파생 상품, 그러니까 외인하고 기관들의 포지션에 따라서 좀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아서 네. 금일은 이제 그 나스닥 하락 영향도 있지만은 또 국내로 봤을 때는 파생 상품 때문에 조금 더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코스피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돌다리도 약간은 좀 두들겨봐고 건너야 된다라는 게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일부 하락 추세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하단에서 보시면은 이제 그 2월달 저점이죠. 2월달 저점 부근에서 지지를 현재 받으면서 그러니까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좀 들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그 상승 쪽으로 움직이더라도 직전 고점 그러니까 저항 부근이죠. 3090에서 3100선까지 간다고 하면 다소 조금은 횡보성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목 낙폭 축소는 이제 코스닥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저가 매수세가 많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와야지만 그래도 종목들도 이제는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가 보다 하고 좀 따라올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가 않아서 당분간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닥 수급을 보더라도 개인들도 조금 상승을 하면 바로 수익 실현을 하는 그러한 장사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접근 방법 요즘 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이렇게 장이 떨어지면 더더욱 걱정인 게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은 더욱더 큰 낙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공략주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프닝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제 공략주였던 지니뮤직이 오늘 하루 만에 시원하게 반등을 하면서 12%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 종목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좀 말씀이 기억이 나요. 바로 전날이라서 네. 네, 부장님께서 빠르면 내일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빠르게 다 응답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네. 일단 뭐 지니뮤직 금일도 이제 기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전전일에도 투신 쪽에서 이제 하방 경제 만들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금일 보시면은 이제 그 투신이 일단은 그 하방 경직의 모습을 만들어줬고 이슈가 있는 만큼 빠르게 좀 상승했던 모습, 뭐 시장 대비는 좀 강했던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이런 매매가 일단 일정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슈에 의해서 좀 상승 탄력이 좋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이제 목표가 1차에서 이제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신 분이나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2차 목표가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봉해서 보면 이 자리가 또 6,310원이 저항이기 때문에 6,310원으로 2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분봉으로 봐서 이제 금일 지지라인 때죠. 이 자리 보시면 상승 이후에 지지받고 다시 저항받았고 장 초반에 물론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이탈을 했었습니다만 여전히 지키려고 했던 자리가 5,770원이기 때문에 5,770원 이탈 시에는 전량 익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공략주였던 지니 뮤직, 오늘 단 하루 만에 12%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떤 공략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상담 오늘 진행을 하고 방송 끝나기 직전에 공략주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고민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겠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21번 최대한 많은 상담 오늘도 도와드립니다. 번호 지금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한 시간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나는 QR코드 스캔하는 법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빠르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열려있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상담부터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3533번님. 레이크 머티리얼즈 매수가가 3,400원, 비중은 50%입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 언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오늘 종가가 3,375원이었고요. 어제만 해도 수익 구간이셨거든요. 4거래일째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수익 실현을 못하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의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비중이 좀 강하시긴 하더라도 네. 현재 자리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일전에도 이제 그 조 바이든 효과로 이제 상승했던 효과가 있었고 근래 들어서 이제 상승 모습을 보여주는데 일전에는 이제 그 태양광 테마로 상승했었던 모습이죠. 그 그린 리들 관련해서 상승한 모습이 있었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삼성의 TSMC 공급 부각이 되면서 일단 또 재차 상승의 좀 모습도 보여주고 있긴 한데 현재 자리에서 조금은 일단 그나마 조금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는 게 이렇게 테마성 위주로 종목이 상승할 때는 이런 항상 이 수급입니다. 상승할 때 특히 이 앞에 대량 수급 발생을 해놓고 또 이후에 거래량 수급이 줄어들면서도 상승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세력이 수급을 좀 장악해놓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분봉에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이런 거죠. 제일 간단한 겁니다. 이런 이렇게 수급이 있는 종목에 물려야 나중에 물리더라도 추가 매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뭐 동사 좀 나쁘지는 않다. 다만 이제 비중이 좀 강한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반등 시장 영향 때문에 그냥 빠졌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반등 시에 이 직전 고점 부근으로 해서 목표가는 3,75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비중이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30% 이상은 대부분 이제 되도록이면 다음부터는 넣지 마시고요. 요 자리입니다. 직전 고점이죠. 조정받았던 자리죠. 이 앞전에. 그러면은 하락 시에는 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3,18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750원 그리고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다음번에는 비중 조절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저희 상담을 도와드릴 문자 상담 번호는요. 9872번님이시고요. 토박스 코리아 아기상어 관련주네요. 매수가가 1,700원 그리고 20%입니다. 고점에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어요. 지금 1,700원이 매수가신데 오늘 1,385원 종가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발 호재도 좀 기대가 돼서 이 거래일 전에 상승 탄력이 네,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 연속으로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했어요. 네. 네. 뭐 아기상어 관련해서 뭐 나스닥 상장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 이제 토박스하고 뭐 이런 그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인데 네. 현재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테마성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하락한다고 해서 무서울 게 아니고
단순하게 내 계좌가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는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수급이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좀 체크를 해보셔야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분봉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일봉상에서 보실 때는 이제 장대 양봉이 굉장히 강하게 있지만은 분봉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아직까지는 좀 진행형이긴 합니다만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급 자체가 일단은 이 앞에는 수급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항대에서 좀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 그러니까 급감을 하면서 조정을 받으면 괜찮겠지만은 상승, 그러니까 고점 부근에서 물량이 좀 꽤 양봉하고 음봉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세력들 물량이 일부 차익 실현은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서 일단은 좀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가 1,700원이시니까 너무 고점에서 추격을 하셨죠. 물론 이제 이 가격대에 사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2월달 중순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추가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다만 비중이 그나마 20%라셔서 좀 다행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요 자리입니다. 저항 자리는 이제 1차적으로 요 자리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가, 아니 종가 부근이죠. 여기가 시가 부근이고, 그러면 반대로 상승할 때는 항상 그 자리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목표가로는 1,530원에 일단 비중 축소 의견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라인 때겠죠. 시장 자체도 변동성이 있는데 종목 자체도 변동성이 좀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조금 더 하단으로 해서 지지 라인보다 하단으로 해서 1,31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박스 코리아 관련된 이야기 함께 주셨는데 뭐 삼성 출판사 등 뭐 아기상어 관련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함께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지금 문자 상담 통해서 상담을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어떤 걸 읽어볼지 한번 쭉 읽어볼게요. 9245번님 FST예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매수가가 31,887원 비중 70%라고 문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963번님 엔젠바이오 아들 계좌에서 매수한 건데 자꾸 빠져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네요. 네, 걱정이 좀 깊으실 것 같아요. 0534번님 김승준 종목명인 줄 알았습니다. 네, 삼원강제 3,800원 매수 20%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 부장님 성함과 함께 이렇게 종목 고민 함께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보내주시면요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자동 입장 가능한 주소 저희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종목명 비중 매수가 3개가 다 적혀 있어야지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오하나 74번님께서도 김승준 덴티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 최근 뭐 다양한 종목에 대한 궁금증들 갖고 계신데 뭐 임플란트부터 해서 바이오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재지주까지 정말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 문의를 해주셨어요. 저희가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하고 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볼 텐데 이 중에서 이번에 읽어볼 문자는요. 566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를 좀 픽해봤습니다. 네, 이건 산업이고요. 매수가가 1,725원 그리고 비중이 15%입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요.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 종목으로 예전에 좀 핫했었는데 지금 일별 종가를 보고 등락률을 봐도 파란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네, 좀 시장에 소외를 받는 걸까요? 저 일단 뭐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시세를 주면,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안정적이다 하더라도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결국은 또 제자리가 내려오는 경향이 많죠. 오버쇼팅이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건 산업 일단 뭐 온실가스 탄소 배출권 테마죠.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제 이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일단 조 바이든 효과로 일단 상승했던 모습 뭐. 이 온실가스 관련주들은 몇 종목이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지지부진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래도 조금 걱정이실까봐 재무제표를 잠깐 이제 확인해 보자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매출 정도는 뭐 크게 줄거나 뭐 이제 2018년도 이후로는 좀 줄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뭐 적자가 들어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나쁘진 않다. 다만 이제 테마로 상승했던 상승폭은 거의 다 반납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은 테마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테마성으로 상승했었던 종목들은 결국은 거의 이제 요런 자리죠. 그 조 바이든 효과 때문에 상승 모습 나왔던 이 자리들은 결국은 상승법을 다 반납을 하죠. 그래서 테마 종목들은 항상 이제 계속 들고 가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슈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일단은 이제 매수가 자체가 1,700원이라서 좀 다소 좀 높은 감이 있는데 반등 시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가 있어야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시에는 기술적 반등, 재무제표도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지루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반등 시에 목표가는 일단 10,000원에 비중 축소해 주시고요. 지지라인 때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무너질 자리가 강한 지지라인을 다 뭉개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요 자리죠. 보시는 자리들. 요 자리를 이제 하락 이탈했기 때문에 좀 다소 변동성도 보여주고 있고 한데 그래도 금일 저가 기준에서 손절가는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저가 기준에서 손절가 8,31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 잡아주신 거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다양한 문자가 왔어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5245번님, FST 비중 70%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될까요? 문의해 주셨고, 안녕하세요. 시청마 하다가 처음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대한항공 우선주이고요. 또 매수가가 41,000원이네요. 또 하락인데 매도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해 주셨어요. 처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5463번님, 김혜원입니다.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뷰노 매수가가 3,000원이고요. 두렵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네요. 아무래도 흔들리는 장세의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이 004번님 그리고 0628번님 6959번님 그리고 0628번님 꼭 좀 봐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고 7871번님 김승준 이렇게 깔끔한 세 글자 보내주셨는데요. 노란톡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요. 다른 말 안 쓰셔도 됩니다.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빠르게 전화 상담한 다음에 또 바로 저희가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떠한 시청자님께서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기 삼성증권이요. 삼성증권이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38,000원에 20%요. 38,000원에 20%이시고요. 네. 이 종목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이거 그냥 좀 오래 들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못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가 좋으면 그냥 팔아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충분한지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장님, 삼성증권 중장기적인 관점 여쭤봐 주셨어요. 일단 나쁘진 않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동안 상승해왔다가 피로감에 현재 가격 조정이 있는데 그 상승했던 요인들 중에 하나가 지난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계좌 동학개미들 계좌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줬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가격 조정인데 매수가가 지금 현재 38,000원이시면은 뭐 시장 대비도 그렇게 리스크 크다라고 좀 보지는 않으시니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제 그 저평가들이라고 좀 말씀드리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은행 섹터, 뭐 증권 섹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만년 저평가죠. 그러니까 만년 저평가라서 뭐 지금 자리도 저평가이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조정이 마무리됐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다행이세요. 근래 들어서 사신 것 같아서. 오늘 샀어요, 사실. 아, 오늘 사셨어요? 아, 네네. 제가 말을 못 들었네요. 그래서, 아, 제가 말씀을 네. 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3만 8천 원이면은 목표가를 네. 왜 목표가를 어떻게 쉽게 잡는 방법이 뭐냐면 증권사 리포트 내보낼 때 가장 편안한 게 물론 이제 재무제표까지는 안 보시겠지만은 PER 곱하기 EPS를 하면 PER 곱하기 네. EPS를 하면 보통 12배 정도 주거든요. 그러면은 목표가가 아니라 대략 적정 주가가 5만 원 선에서 5만 2천 원 나오는데 뭐 그것까지 기다리시라는 게 아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요 자리예요. 저항이 많은 자리. 항상 기술적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 같이 좀 보시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 자리들이죠. 여기 이제 네. 저항 받았던 자리. 요 자리를 해서 목표가 41,500원 좀 말씀드리고요. 네. 뭐 저평가라서 이렇게 손절가까지는 뭐 잡아드리고 싶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또 하락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니까 네. 이 자리로 해서 여기 저항받았던 자리들,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네. 보시면 이쪽에도 저항받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자리로 네. 해서 손절가는 3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 상담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네, 요즘 네. 2,900원에 네. 50%. 2,900원에 50%. 네, 전기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신 거예요? 네. 네.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뭐 올로 가들 않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카드 빠져서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니까 답답하신 네. 거군요. 네. 손절도 못 오고 지금 이게 의료 뭐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무슨 멘트가 없어서 그런지 영 올로 가들 않네요. 알겠습니다. 저희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네네. 아, 정말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아요. 네, 2,900원. 네. 근데 조금 더 보유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2,900원이시면 지금 거의 60% 정도 하락이 손실 구간이시라서 네. 일단은 조금은 뭐 손절은 이미 늦으셔가지고 60% 늦었어요. 마이너스 정도면. 못 오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힘드시긴 하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잘 보셔야 되는 게 동사가 이제 의류 관련이기도 하지만 의류를 잘 생각해 보면 중국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항상 의류 화장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하고 연계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해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온다 안 온다 하면서 변동성도 보이고 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조금 재료가 아직 나오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 모습이 나왔고. 재물을 잠깐 좀 살펴보면 이게 동사가 이제 거래소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는 바와 똑같습니다. 영업이익 자체가 물론 이제 올해죠. 지난해 4분기까지 해서 보면은 이제 적자폭은 일부 축소는 됐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재무가 튼튼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좀 힘드시더라도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자리입니다. 동사도 이제 반등 나올 때는 좀 강하게 반등 나오는 그 흐름이니까 요 자리에서 비중이 50%가 조금은 좀 힘드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1,250원에 일단 비중만 최소한 절반만이라도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 받는 자리예요. 반대로 여기 이탈하더라도 그러니까 900원 선이긴 한데 965원으로 이탈했을 때는 절반 또 손절하셔서 종목이라도 조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3월에는 560원까지 하락을 했었었네요. 저희 전략 좀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전화상담, 문자상담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고요. 문자상담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상담 진행되는 동안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보내주셨습니다. 어떠한 문자 왔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주셨고요. 5463번님, 김혜원입니다. 네, 뷰노 매수가 3만 원, 비중 40% 갖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오성 첨단 소재 묶여있던 거 오늘 추가 매수했는데 다시 힘없이 주저앉더라고요. 네, 8866번님, 아, 추가 매수했을 때 하락하면 마음이 더욱더 아프죠. 저희가 빠르게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8763번님, 김승준, 7690번님, 김승준, 758번님, 김승준. 오늘 노란톡에 대한 문의가 많으십니다. 노란톡, 저 이제 한 시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바로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주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7103번님, 안녕하세요. 현대모비스를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많은 종목을 물어봐 주시네요. SD팜도 있고요. 덴티스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삼성화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3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8만 4천 원, 비중은 14%. 목표가를 얼마로 정하면 될까요? 삼성화재,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과연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신데,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보험주들, 증권주들에 대해서 연일 들썩이게 만드는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 관련주나 이제 화재, 그러니까 보험 관련주들이 네.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양호한 흐름이 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일단 삼성화재 역시도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외인까지 이제 그 지속적으로 순매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추세 우상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직전 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수익 정도의 관점이겠지만 수익적인 관점이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요 자리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목표가는 19만 8천 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뭐 수익이 지금 이제 수익이 뭐 크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수익은 챙겨가면서 목표가까지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 라인 때는 18만 4천 원이시니까 딱 그 자리입니다. 매수가보다 조금 하단으로 해서 손절가를 18만 원으로 잡아드리면 딱 맞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18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보험주 그리고 금융주들의 상승세가 좋아서 지금 기분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수익 실현 잘 하신 다음에 시드를 많이 많이 늘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렇게 문자 상담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775번님이시네요. 2775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명은 만도입니다. 매수가가 6만 7천 원. 비중이 100%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꼭 도움 좀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 비중이 100%이시고요. 사실 이 만도라는 종목이 얼마 전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정말 관심 많으셨던 종목이죠. 맞습니다. 네. 비중이 100%라서. 그렇죠. 100%가 항상 좀 힘든 문제라서 이 100%는 일단은 뭐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더라도 결국은 이제 홀딩하실 가능성이 좀 높아서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네. 1차적으로 이제 만도 보시면은 그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 만도 역시도 일단은 이렇게 지지 라인을 이탈했고 보시면은 이제 지지 라인을 이탈하는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기관들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외인들이 이제 순매수의 모습을 일부는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다소 기관들의 매물을 받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인 걸로 좀 보여져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일단은 조금은 이제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넉넉하게 해서 수익이 넉넉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하락 구간에 지금 접어들어서 추세가 우하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로 해서 강한 저항대
지지였던 자리로 해서 손절가는 56,500원 말씀드리고요. 또 반대로 이 자리에서 이제 또 반등이 나온다면 매수가는 좀 충분히 가리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는 매수가로 해서 비중 80% 이상 줄이는 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지금 곡선 자체가 우회향 곡선이기 때문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후 4시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상담 열려 있는데요. 아, 지금 도와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이 부분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5990번님, 아, 네, 김승준님 도와주세요. 아이퀘스트 매주 비중은 60%입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5832번님 유나이티드 제약, 제약주, 바이오주에 대한 궁금증도 오늘도 역시나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스윙으로 들고 갔는데 시원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8336번님 토니몰이 화장품 관련주죠. 매수가 15,000원 40%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270번님 그리고 4709번님 김승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노란톡 입장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노란톡 입장 가능한 주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요, 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지금 샵 3772번 023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DPC고요. 매수가가 12,700원, 비중은 70%입니다. 보유, 매도, 뭐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어요. DPC도 정말 끼가 많은 종목이죠. 예, 네. DPC도 끼가 그쵸. 엄청나죠. BTS 관련해서. 그랩까지 네. 있고. 네.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매수가 12,700원이면은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조정이 마무리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다소 힘드시더라도 리스크 그러니까 손절가 지지라인만 이탈 안 한다면 조금 보유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네. 일단 저 이제 이슈 자체가 이게 앞에서 너무 강하게 상승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슈가 아무리 좀 강하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상승 모습이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12,700원의 비중이 70% 정도 되시면은 결국은 또 고점에 잡으신 거죠. 공교롭게 이제 보시면은 내가 잡은 자리가 고점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자체가 이제 그 추격 매수를 하셔서 항상 그런 거니까 고점 조금 주의하셔서 일단은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반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돼가는 시점이니까 반등 시점이면 이제 직전 고점까지 재차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매수가 목표가를 매수가로 일단 말씀드리고 리스크 관리는 이 자리입니다. 그 쌍바닥 자리보다 조금 하단 부분을 해서 1,3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와 목표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 전략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진행을 도와드렸고요. 전화 상담 빠르게 연결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되어 있을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수고하십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3기요. 3기요? 매수가랑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500원이 20%요. 네, 그러시군요. 5,500원이 20%이고요. 예. 이 종목 궁금하신 점, 가장 궁금하신 점 어떤 걸까요? 글쎄, 이게 자동차 관련주라고 해서 매입했는데 계속 빠지기만 하고 지금 추가로 될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 반등 여부 함께 짚어볼게요. 네. 네. 자동차 부품 수소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저 수소차들이 조금은 근래 들어서 이제 거의 탄력이 없는 흐름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3기 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대량 수급 이후에 그냥 조정만 좀 진행되고 있어서 네.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실적을 잠깐 보면은 일단은 PBR 같은 경우에는 0.599고 그다음에 이제 PER은 이제 그 조금 높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사가 뭐 재무제표가 영업 이익이 뭐 지속 적자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라서 좀 다행스럽다라고 판단이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수소차 관련주들은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 수급을 보셔야 되는데, 이 앞에 수급을 봤을 때 5천만 주 이상, 이 동사가 이제 그 상장 주식수가 3,800만 주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 주짜리 이상이 이제 4개가 현재 진행 그 들어왔다가 현재 크게 나간 그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는 좀 반등 구간에 좀 접어들었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돼서 조금은 힘드시더라도 수소차들은 또 한번 반등할 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반등을 하니까요. 조금은 이제 힘드시더라도 좀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력 수급들 전혀 빠져나간 적 없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일부 조금 이슈에 의해서 좀 들어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세력 물량은 아직 나가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왜냐하면 매수가 근처가 이제 고점 부근, 강한 저항 부근이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로 일단 말씀드리고, 전일도 이제 시장 영향 때문에 좀 하락폭도 좀 있었습니다만 지지 자리입니다. 지지 자리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다 이제 무너진 자리이기 때문에 금일 저가 부근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보통 대량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를 보시면은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손절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3,85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를 매수가 대응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실 최소화로 잘 나오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수익 대박나시길 바랄게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후 4시 저희 장 끝나고 꼭 저희 함께해 주시고요. 전화상담 023772-0289번. 0221번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접수 받은 거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들 나타내 주시고 계신데 3224번님, 바이넥스에 대한 문의를 해주셨고요. 오늘 한가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김승준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요. 절박한 문자를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종목명이랑 그리고 매수가 비중 저희가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796번님 영풍재지 손절가라도 좀 알려주세요. 마음이 힘듭니다. 라고 문자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가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릴 텐데 시간이 정말 짧거든요. 한 분 한 분 저희가 도와드리기에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함께 오 계신 부장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입장에 가능한 주소를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고요. 이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죠. 휴대전화로 스캔해 주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활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이데일리 TV 전문가를 사칭을 해서 투자를 좀 유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과연 오늘 제2의 지니 뮤직에 함께할 수 있을지 마지막 코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어제 공략주였던 지니 뮤직이 단 하루 만에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12%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통신망 관련주 써니전자.
네, 오늘의 공략주 써니 전자입니다. 지니뮤직과 마찬가지로 네 글자 종목이에요. 네, 네, 네 글자 종목에 대한 그런 힘이 있을지. 사실 써니 전자 제가 통신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정치 테마주로 더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픽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네. 뭐 보궐선거 자체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이제 안철수 테마죠. 네, 그래서 일단은 가져왔고요. 이제 테마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테마 순환매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이재명 관련주가 이제 상승 모습도 강하게 좀 모습도 보여줬었고 그렇긴 합니다만 일단 윤석열 관련주나 이재명 관련주 부분은 뭐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아직까지 대선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현재 자리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일단 차트 보시면은 시장 대비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제 시장이 이렇게 초반에 하락을 안 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했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됐고 기술적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보시는 바와 같이 바닥에서 들어주고 나서 이제 확인하고 나서 빠져나갈 가능성 있고 그다음에 주봉에 보시더라도 이렇게 20선 노란색 20선이죠. 20주선을 이제 돌파해서 안착돼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로 20선에서 눌림목 이후에 상승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인들 일단 하방 경직 모습 만들어줬다라고 판단이 돼서 간만에 이제 또 정치 테마주들이 변동성이 또 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 일단 수급적인 측면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 하방 경직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금일 공략주로 가져왔고요. 금일 종가가 4735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동산 쪽 변동성이 좀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4780원 이하로도 충분하게 뭐 매수 가능하시니까 그 점 좀 아침에 시가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예요. 시장만 아니라면은 이제 수익 관점으로 목표가를 조금은 더 크게 잡고 가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직전 고점 부근으로 해서 5,140원 부근으로 해서 이 자리죠. 고점 부근 5,14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손절가 항상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익절은 조금 못하셔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손절은 좀 필수로 좀 하셔야 되니까 직전 저점 부근이죠. 저점보다 좀 하단 부근으로 해서 4,310원으로 일단 손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와 함께 기술적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써니전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희 써니전자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에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문의를 끊임없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삼성전자, 한화솔루션, 세운메디칼, 뭐 정말 다양한 풍국주정, 그리고 또 한국전력, 바이넥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다양한 문의를 해주시고 계신데 여기에 보다가 이 문자는 꼭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유승준 보내주신 분 계시고요. 김승주 보내주신 분 계신데 김승준입니다. 저희 부장님의 성함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관련 노란톡 입장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김승준 제가 차근차근 말씀해 드렸으니까요. 성함 꼭 기억해 주시고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정말 또 다른 분들께서 액면 분화로 주가 떨어지나요? 라는 문의도 해주셨고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정말 여러분들의 고민 얼마나 깊은지 문자를 보면서 더욱더 느껴지는데 저희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오후 4시입니다. 여러분들 장 종료 후에 오후 4시 주식 파트너 함께 하기 지금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요. 알람 울리시면 저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언제나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는 그럼 내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